자,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여기 1장, 제가 말했죠. 1장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여기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갈대아라고 놓으면 이꼬르 바벨론 읽으면 됩니다. 바벨론. 갈대아 이꼬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기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 떠난 그 갈대아 우르. 그 통째가 이름이 아니고요. 갈대아, 즉 바벨론 땅에 있는 도시 이름은 우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갈대아는 불료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우르라는 시, 도시, 그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포로들이 저 코스를 통해서 끌려갑니다. 그 뜨거운 지열, 한낮에 40도, 50도 오르는 그 뜨거운 그 모래를 밟고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저기까지. 그리고 저 동그라미 쳐놨던, 동그라미 쳤던 저 지역이, 오늘 한번 해볼게요. 아, 안 되네. 예. 저 지역이, 동그라미 된 지역이 그발입니다. 그발. 그발이라는 지역인데요. 저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신다시피 세 명이 3번 동시 상영입니다. 세 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각각 외치는 겁니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에스겔은 노가다판에서 근무하는 거고 그렇게 다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 명이 각 지금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가 저기입니다. 그때 우리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 노래 들으면서 저기 불렀던 그 곡이 저기 그발 강가입니다. 그 강 건너편에 공사하고 있죠. 공사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5분간 휴식하고 잠시 쉬다가 다시 또 노가다판으로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거 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르기 때 저 그 리버 오브 더 바벨론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2차 포르기 저 때. 자, 이 바벨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소명을 받고 유다의 심판을 외치는 겁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외치고 사랑의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또 외침도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제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주셨죠? 제가 보여줬죠? 이 책. 구약을 딱 이 한 장으로 제가 설명을 다 한다는 거죠. 왼편에 보시면 모세오경. 저 모세오경에 특히 레위기 저 말씀으로 과연 살았냐 안 살았냐를 말해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탁 주시고 저 중간에 있는 노란색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쭉 얘들이 이 모세오경 말씀대로 X축, Y축으로 해서 살았냐 안 살았냐. 살았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 너무 좋군요. 땡큐 하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는 거고요.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이 인간들아 하면서 말하는 게 위에 예언 선지자들 예언서입니다. 책망하고 제발 제발 살아라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그대로 산 사람들은 축복받고 못 산 사람들은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게 이 패턴입니다. 이 한 장으로 딱 설명해. 무엇의 기준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가운데 획을 긋는 게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 말씀대로 살았냐 먼저.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느냐?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고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주고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구조도 알아야 되죠. 전체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과 회복 딱 두 개입니다. 딱 48장을 중간으로 쪼개서 반은 심판, 반은 회복이 되고요. 제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유대 문학 이 히브리 문학은요 수미상관법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와 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맨 마지막에 성전을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항상 이렇습니다. 패턴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시리아 근동 지역이 대부분 다 노벨 문학상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다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문학 작품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떠나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영화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반복된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내게, 내게, 나,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누가 썼다고 했죠? 바룩, 벼룩이 아니고 바룩입니다. 바룩이 썼습니다. 제 3자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뭐 예레미야 자기가 쓴 건데 왜 제 3자가 쓴 것처럼 보이는데요. 에스겔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다 봤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 나한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에게 요구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지자 1인칭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그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움, 고뇌, 감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몰입될 수밖에 없게끔 계속 내가, 내게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걸 통해서 독자들이 몰입시키기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심판을 위해서 두 가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심판을 위한 환상은 네 가지 생물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타락한 성전에서의 환상, 아까 만화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보셨죠? 그거고요. 또 회복할 때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환상. 이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또 첫 번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7장에 보면 하늘이 쫙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전체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거는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거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건 하늘에서 꽝꽝꽝꽝 이거지 하늘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딱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1장, 신약에서는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에스겔의 그 하늘이 열리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이제 하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보는 이후에는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상한 걸 막 시키는데도 에스겔이 다 순종해버립니다. 왜?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그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순종을 왜? 너 같으면 순종 안 하겠는데 저거 한번 보고 나와서 한번 보시면 순종 안 하겠는가.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지금 저 그림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그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 밑에 내가 참고 영상으로, 참고 사진으로 넣은 게 저게 은약궤잖아요. 은약궤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은약궤 위에. 그 천사 있죠? 이게 보이는 얼굴 가리는 천사. 저게 저 그룹입니다. 저기 날개가 있는. 저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그룹이라는 말이 세라핌. 그 천사들도 다 레벨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저 천사들이 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입니다. 저 그룹이라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아담과 하고 쫓겨나가고,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이 지키기도 했다. 그때 저 천사가 저 그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라빔, 그룹, 막 이런 용어들이 다 천사들의 용어라고 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네 가지. 이게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네 개의 생명체로 보여주는데요. 너무 조금 모양이 보기가 싫어서 제가 저렇게 저 사진을 구했습니다. 동화책 보듯이 저게 뭐 사자는 뭐고 사람은 뭐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 하지 마시고, 아, 동화책 보여주듯이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동화책, 그림책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맞고, 거기서 우리 애들한테, 다섯 살짜리 애한테 신데렐라의 구두는 뭘 상징하고 이 구두가 말이야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아 요건구나 생각하면 그림책 보듯이 보면요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요거는 요거의 상징이다라고 다 얘기해 주시고요, 상징 안 하는 것들은 그림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안 해놓으면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천사, 이제 이단들이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내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책은 비교문학이라고 했죠. 자꾸 유대인들이 자꾸 다시 유대교로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너가 왜 떠나가냐, 이 유대인들아, 이 진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신지 비교를 하잖아요. 너가 중요한 게 뭐야? 천사요. 좋아, 천사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비교할게. 그게 히브리서 1장.
또 뭐 너희들이 뭐 중요해? 대제사장요. 또 대제사장. 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계속 비교해서 말해주는 게 할 때 저 1장에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사역자들을 천사들이죠.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의 사역자. 그의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불꽃으로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걸 다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천사들은 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안 하고 따로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귀 사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천사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열심히 일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천사들은 얼마나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로 지금 이 환상이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소명을 주는 그 찰나에서 이 사명을 이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내 백성을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너도 내가 이 천사들이 섬기는 영인 것처럼 너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